많이 남겨주시고 그럼 본격적으로 카운트다운 라이브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또 제가 신인의 마음으로 준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한 코너입니다. 신인하면 빼놓을 수 없는 코너죠. 키워드 프로필 블랙아웃입니다. 네, 제 첫 솔로 앨범명이자 타이틀곡인 블랙아웃의 각 스펠링으로 시작하는 키워드로 제 프로필을 한번 또 채워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제가 과연 어떤 답으로 채워나갈지 함께 추측하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가장 첫 번째 키워드 B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버킷리스트. 버킷리스트. 이거 버킷리스트. 지금 사실 저의 가장 큰 버킷리스트를 오늘 하나 잃었습니다, 여러분. 앨범 솔로 앨범 발매가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이루어낼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버킷리스트를 한번 앨범 그러면은 이번 미니 앨범이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버킷리스트로 제가 오 보이시나요? 정규 앨범 발매를 썼습니다. 이유는 어찌됐든 버킷리스트가 또 하나하나 잃어가는 재미가 있으니까 다음 목표를 정규 앨범 발매로 잡으면 좋지 않을까. 이제 막 미니 앨범이 나왔지만 얼른 또 다음 스텝을 밟기 위해 이렇게 목표를 한번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B 버킷리스트 정규 앨범 발매. 자, 다음은 L 찬열을 웃게 하는 것은 저를 웃게 하는 것은 제 두 가지가 있어요. 짜잔, 바로 XOL과 짜르입니다. 그림 잘 그렸죠? 우선 요즘에 사실 요즘 들어서는 거의 앨범 작업과 뭐 이제 공연 준비로 시간을 계속 보냈는데 그 제가 버블을 되게 자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버블 할 때 그냥 그 우리 엑셀 여러분들과 수다 떨고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하고 그런 순간들이 되게 소소하게 저에게 많은 웃음을 주는 것 같고 또 짜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희 반려견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행동이 되게 재밌습니다. 평범하지 않고 뭔가 가끔이 아니고 되게 자주 사람 같으면서도 그냥 웃겨요. 그리고 되게 사랑스럽습니다. 사랑스럽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자, 다음 A. 최근에 빠진 것은? 와, 최근에 빠진 것은? 아! 잘못 그렸어. 기타. 요즘에 이제 뭐 공연 준비 플러스 좀 쉬는 시간이나
어제 그 작업실에 있는 시간에 기타를 계속 칩니다. 기타를 거의 하루에 몇 시간씩 기타를 치고 있는데 뭔가 기타 치고 있으면 공연하는 모습도 이렇게 상상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또 그냥 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잡념도 사라지는 것 같고 그래서 요즘에는 기타를 치면서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자 나만의 매력 포인트는? 자 나만의 매력 포인트 저만의 매력 포인트는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저만의 매력 포인트는 미소, 스마일. 네, 이유는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지 않을까요? 네, 미소. 어떤 상황에서나 이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이 제 매력 포인트이지 않을까. 네, 최근에 깨닫게 된 것은 No. 최근에 깨달은 거는 엑소엘을 향한 사랑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유는 사실 이제 뭐 물론 최근이 돼서야 깨달은 건 아니고 늘 느끼고 있었지만 이번에 앨범을 작업을 하면서 사실 엄청 많이 떠올렸습니다. 엄청 많이 떠올렸고 그 떠올릴 때 느껴졌던 에너지로 진짜 이 앨범의 마무리까지 막힘없이 잘 해왔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엑소엘을 향한 사랑, 내가 지금 굉장히 사랑하고 있구나를 다시금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Yes, overcome. 최근에 극복한 것은? 최근에 극복한 것은? 최근에 저 뭐를 극복했을까요? 긴장하지 않기. 이게 사실 극복했다기보다는 좀 이겨내 나가는 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원래는 안 그랬는데 긴장을 요즘 들어서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무대 올라가기 전이나 좀 긴장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이제 좀 긴장을 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연습 이제 뭐 특히 이제 공연 준비 이번에 투어 준비하면서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도 많이 하고 그래서 좀 긴장을 더는 법을 극복해 나가는 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업커밍 한 시간 뒤 솔로 데뷔 소감은 매우 행복, 매우 행복합니다. 사실 좀 믿기지가 않아요. 제가 솔로 앨범이 나왔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고 긴장됩니다. 하지만 이겨내겠습니다. 극복하겠습니다. 극복. 자 마지막 2, 엑소엘. 사랑합니다, 여러분. 계속 재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없었다면은 정말 이뤄낼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좋은 음악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뾰로롱. 자, 이렇게 해서 솔로 데뷔 기념으로 블랙아웃이 된 저의 프로필을 다시 다채롭게 작성해봤습니다. 또 이렇게 써보니까 저에 대해서 좀 돌아보고 정리를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즐거운 시간이었길 바라며 한번 이 타이밍에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와, 여기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댓글이. 우리는 매우 행복합니다. 나 올 것 같아. 울지 마세요. 일본어로 私は もっと好きだよ. I love you so much. Ti amo. 나도 사랑해요, 찬열이. 와, 이렇게 너무 재밌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찬열아, 누가 더 긴장하는지 모르겠어요. 떨릴 수가 없어요. 진짜 멕시코에 빨리 돌아와. 꼭 가겠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댓글을 읽어봤고 중간중간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또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다려온 시간입니다. 뭘까요? 과연? 뭘 것 같습니까? 바로 제 첫 솔로 앨범의 수록곡 소개 시간입니다. 너무 궁금하시죠, 여러분? 잠시 후 6시에 공개될 미니 1집 블랙아웃에는 총 6곡의 너무 좋은 노래들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노래를 가장 좋아해 주실지 일단 너무 궁금하고 빠르게 첫 번째 트랙이자 제 첫 솔로 타이틀곡 블랙아웃부터 들어보시죠. Broken traffic lights Uncovering life 운 없는 내 삶을 위태롭게 블랙아웃 네, 바로 대망의 첫 타이틀곡 블랙아웃이었습니다. 블랙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개를 좀 간략하게 드리자면 이별 후에 찾아온 이 불안정한 상태를 블랙아웃 현상에 빗대어서 노래한 곡이고 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빠른 템포의 비트 위에 미니멀한 어쿠스틱 기타와 또 다크한 감정선을 자아내는 신스가 어우러진 팝, 락 장르의 곡입니다. 사실 이 곡을 이제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6곡 처음에 이제 다 들었을 때 제일 큰 고민이 과연 어떤 노래를 타이틀을 해야 될까 이 계속 고민될 정도로 노래들이 다 너무 좋아서 그 중에서도 어찌됐든 이 블랙아웃이 타이틀곡이 되었는데 어찌됐든 조금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또 많이 했었고 주로 뭔가 밝고 긍정적인 음악을 많이 들려드렸으면 또 제가 표현하는 이런 좀 다크한 글루미한 노래가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또 저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회사와 긴 상의 끝에 타이틀곡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전 딱 처음에 들었을 때 아 이게 타이틀이 되겠다 하는 느낌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노래가 너무 좋기 때문이죠. 네, 여기 질문에 가장 좋아하는 가사 멜로디 라인 이렇게 질문이 있는데 제가 이 곡에서 가장 좋아하는 멜로디 라인은 이번에 티저 17조짜리 티저에 삽입이 되어 있었던 제발 한 번만 더 나를 잡아줘 무너지는 날 이 가사가 좀 이 전체 이 노래에서 가장 하고 싶은 말 그런 그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 그 구절을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곡 아스탈라비스타 들어볼까요?
네,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아살라 비스타. 이별의 아픔에 슬퍼하기보다는 언젠가 다시 만날 미래를 기약하는 모습을 가사에 담은 곡으로 섬세함과 강렬함이 공존하는 멜로디 라인의 매력적인 일렉트로닉한 이모팝 장르의 곡입니다. 이 아살라 비스타는 그 이제 안녕, 잘가, 또 만나자 이런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사실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로 자전거 탈 때 되게 많이 듣습니다. 요즘에 운동 갈 때나 자전거를 좀 자주 타는데 너무 잘 어울려요. 뭔가 이런 바람도 느끼면서 사실 뭐 이제 운전할 때도 그렇고 어느 그 상황에서나 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이별 이렇게 바이바이 생각하면 슬프잖아요. 하지만 그 슬프지 않게 슬픔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곡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또 애착을 많이 갖고 있는 곡입니다. 네,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3번 트랙 Easy Up 들어주세요. 네, 그루브한 리듬과 나른한 분위기의 신스패드가 조화를 이루는 얼터너티브 팝 장르의 곡 이지업이었습니다. 이지업 같은 경우에는 연인과의 이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함께 하루를 보내며 느끼는 소소함에 대해서 노래를 한 곡이고, 이 이지업 같은 경우에는 가사 작업을 처음에 할 때 글을 썼어요. 약간 편지처럼 뭔가 연인에게 오늘 하루 이렇게 너와 보내고 싶다, 그런 느낌의 이제 글을 이렇게 써서 그거를 가사로 발전을 시켜봤는데, 이 노래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렇게 딱 집에서 쉴 때 뭐 혹은 뭐 연인과 함께 있을 때 그냥 이렇게 소파에 늘어져서 딱 들으면은 그 딱 무드가 너무 잘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 늦게 wake up, 오늘 티셔츠 loose fit 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 가사가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loose fit 그 티셔츠를 입는다는 게 막 그 보통 이제 뭐 남자친구가 이렇게 옷 내 옷 편하게 입어라 이렇게 하면 그 약간 loose fit 그런 그림이 탁 떠오르는 게 되게 매력적인 것 같고, 또 2절 verse에 뭐 6시에 여러분들이 듣고 네, 느껴주십시오. 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곡 바로 틀어주시죠. 화려한 액션 뒤 아찔한 케이스 엔딩, 꿈 아닌 현실 같은 난 빠질래 막 빠질래. Believe me this evening 꿈에서 깨어난 뒤 마지막 씬만 남길, Then I'm back again, I'm back again. 네, 올드스쿨 힙합과 락의 에너제틱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얼터너티브 힙합 장르의 곡 백어게인이었습니다. 네,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상상 속의 히어로가 돼서 사랑하는 사람과 해피엔딩을 맞이하려 했으나 끝내 이루지 못한 채 현실로 이렇게 돌아오는 이야기를 재치 있는 표현들로 풀어낸 곡이고, 이 곡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에 또 가사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때 제가 그 영화 예전에 되게 재밌게 본 그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월터인가요? 아무튼 그 영화 본 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상상하면은 그 막 포스터 보고 상상하면 그 포스터 속 주인공이 되고 이런 막 이렇게 바뀌는 그런 장면들이 좀 연상이 됐었고, 이 노래를 처음 딱 들었을 때 이거는 공연에서 하면 너무 재밌겠다. 왜냐면 또 6시에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막
막 뭐가 또 많이 나오고 되게 신나요. 그래서 운동할 때도 막 이렇게 들으면서 운동을 했었던 것 같고 모니터 할 때 특히 딱 들었을 때 계속 이렇게 리듬이 타게 되는 그런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찬열이 히어로가 된다면 어떤 히어로? 제가 히어로가 된다는 말이죠. 저는 어쨌든 불의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불을 사용하는 히어로가 되지 않을까. 뭔가 되게 열정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을 구하는 그런 히어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곡 같은 경우에는 또 타이틀곡 블랙아웃과 함께 뮤직비디오를 또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이제 블랙아웃, 백어게인 뮤직비디오 둘 다 봤는데 너무 둘 다 다른 느낌의 뮤직비디오가 잘 나와서 기대가 되게 많이 되고 이제 이 뮤직비디오도 홍콩에서 올로케 촬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홍콩 날씨가 굉장히 더웠음에도 불구 엄청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뮤직비디오 계속 뛰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 덥고 막 땀나고 힘들었지만 그만큼 또 좋은 결과물이 나온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뮤직비디오 스포를 하나 하자면 제가 많이 맞습니다. 여기까지. 네, 다음 곡 I'm on your side too 들어주세요. I'm on your side too 간절한 바람 있으며 드는 날 I'm on your side too 꺼지지 않는 빛이 녹아든 밤 Always be with you 쑥스러워 자주 건네지 못했던 말 너의 작은 두 손을 마주 잡고 차오르는 맘을 너에게 전하고 싶어 I'm on your side too 네, 사실 이 곡에 대해서는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엑소엘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가사를 쓴 곡이고 처음 이 노래도 딱 처음 들었을 때 아 이거는 무조건 그 엑소엘에게 하고 싶은 말을 가사로 쓰고 싶다 그냥 듣자마자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뭔가 무대 위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에 계시고 무대 위에서 제가 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상상이 많이 됐습니다. 또 장르적으로도 굉장히 그 딱 뭔가 그 펑크락 기반의 되게 뭔가 감동이 있는 서사가 있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노래를 작업을 하면서 옛날, 그러니까 데뷔했었던 순간부터 진짜 이렇게 주마등처럼 여러분들 이마과 함께했던 추억들 그런 시간들을 많이 떠올렸던 것 같고 너무 행복하게 작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목도 이 I'm on your side 2라는 제목을 그냥 바로 I'm on your side 2라는 제목이 떠올라서 그 제목으로 정해놓고 이제 가사를 쓰기 시작했는데 항상 이제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 이제 항상 찬열이 편이라는 얘기를 많이 늘 해주시는데 사실은 저도 여러분들의 편이다라는 말을 너무 하고 싶어서 이런 노래를 만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 노래가 물론 이제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만들었지만 뭔가 오래된 연인에 이렇게 빗대어서 들으셔도 뭔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노래 마지막 곡이죠. 클로버 들으시죠. 아무런 말 없이 나를 바라보는 너 자꾸 더 안고 싶어져 Come closer 심장소리를 맞춰가 좀 더 어떤 말도 설명 못해 우린 more than friends Baby I'm here until the end 네, 이 곡은 이제 클로버라는 곡이고 행운을 상징하는 네잎클로버처럼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반려동물에게 느끼는
다채로운 감정을 들려주는 로우 5비트의 피아노 선율이 더해진 감성적인 팝 장르의 곡입니다. 네, 이 곡 같은 경우에 또 이제 가사 작업을 했을 때 그 들어보시면은 뚜루뚜뚜 뚜뚜 하는 그 이제 노래 멜로디가 있는데 그게 뭔가 이렇게 강아지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한 발씩 너무 귀엽게 걸어가는 장면이 연상이 됐었고 또 앨범을 낸다면은 저의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노래를 꼭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탄생한 곡인 것 같고 이 노래를 작업하면서 그냥 되게 이것도 되게 즐겁게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짜르 생각하면서 또 토벤이 생각하면서 뭔가 느껴졌던 위로받았던 순간들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같이 산책하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추억들을 많이 떠올리면서 작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스포를 해드릴 게 있어요. 이 클로버에 안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 안무를 한번 여러분들께 살짝 보여드릴게요. 노래 주세요. 문득 눈을 떴을 때 어깨에 기댄 너를 물끄러미 바라봐 내 맘이 들려 You're now you're my four leaf clover 아무런 말 없이 나를 바라보는 너 자꾸 더 안고 싶어져 Come closer 심장소리를 맞춰가 좀 더 어떤 말도 설명 못해 우린 more than friends Baby I'm here until the end 네, 이런 안무입니다. 너무 쉽죠? 네, 이거는 이제 사실 공연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공연에서 이제 하려고 안무를 만들었는데 우리 또 안무가 선생님께서 너무 귀엽게 안무를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들도 쉽게 이렇게 따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오른손 클로버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클로버 만들고 이제 클로버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트가 되고 클로버가 날아가고 뭐 이런 안무입니다. 딴딴딴딴 딴딴딴딴 네, 이렇게 해서 저의 첫 번째 미니앨범 블랙아웃의 전곡 하이라이트를 모두 들어보셨습니다. 자, 제일 궁금한 반응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 댓글 속도가 달라졌어요, 아까랑. 안무 대박. 오, 안무 대박. 너무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아, 노래가 다 너무 좋다고. 너무 잘생겼다고. 노래가 잘생겼단 말인가요? 오빠, 천천히 춤을 춰야 우리도 합류할 수 있어. 천천히. 천천히. 네. 오, 여기. 가지마. 아, 가버렸어. 네. 찬열아, 넌 영원히 나의 자랑이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또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전에 들으셨던 노래들을 담은 앨범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오늘 또 특별하게 이 사인의 컨셉으로 앨범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솔로 활동은 신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에 대해서 좀 미리 연습을 해보고 싶어서 우리 엑소 여러분들께 이 팬사인의 연습을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미션들이 있는데요. 앨범 한 장당 미션을 하나씩 뽑아서 클리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포토북 앨범부터 여기 있는 포토북 앨범부터 가보겠습니다. 이거가 포토북 이 데이 버전 그리고 나이트 버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일부러 여기 있는데도 안 봤어요. 이거 지금 저도 처음 보는 건데 한번 데이 버전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이거 되게 느낌이 좋아요. 와, 갑니다. 빠바바밤밤. 아, 이거 하면은 여기 CD가 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뭔가 좀 되게 빈티지한 느낌이 있죠. 아날로그틱한 이렇게 CD 케이스가 따로 들어 있고요. 파란색. 우리 파란색. 블랙아웃. 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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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뭐야? 어 여기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뭔지 알아요? 필름. 그리고 여기 이렇게 미니 포스터. 그리고 여기 또 포스터. 와, 여기 보시면 제가 얻어 터진 거 보이시죠?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와, 이거 뭐야? 어? 어? 아, 가사구나. 나 무슨 퀴즈인 줄 알았어. 어? 왜 이거? 아, 여기 있다. 어, 포토카드. 이거 보여드려도 되나? 이게 이미 다 보여진 거죠? 포토카드. 이 포카는 헤어밴드를 착용을 하고, 네, 포토카드. 여기다 다시 예쁘게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션, 우리 엑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팬사인의 미션 하나 해볼까요? 힘들 때마다 볼 수 있게 응원의 한마디 PS로 써주세요. 어, 이거 근데 진짜 우리 이제 사인을 하면은 이렇게 늘 이거 다시 넣겠습니다. 여기다가 예쁘게 넣고 그러면은 뭐 이름 이름은 엑소엘이라고 쓰겠습니다. 투 어떻게 적어드릴까요? 힘들 때마다 꺼내볼 수 있는 그런 그 PS로 오 진짜 사인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안 보이시죠? 다 지나갈 거야. 힘들 땐 잠깐 내려놓고 나랑 놀자 이렇게 썼습니다. 네, 힘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데이 버전 확인. 엄마야 확인을 한번 해봤고요. 와 근데 이거 너무 좋다. 진짜 너무 감격스러운 지금 순간입니다. 와 내가 앨범을 만들었다니. 이렇게 다시 잘 포장을 했습니다. 다음 나이트 버전입니다. 바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데이 버전은 파란색이었지만 얘는 CD가 검정색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좀 뭔가 불량한 느낌의 제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사진은 와 진짜 짱이다. 여기 포토카드는 빠밤. 네, 이게 상처 분장을 한 제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필름과 어? 아 여기 뒤에 어? 아 이거 여기 땡스투가 이렇게 써있구나. 땡스투. 아 이게 미니 카드 포스터 카드인데 여기 뒤에 땡스투가 이렇게 또 따로 적혀있네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포스터. 이거 너무 잘 나왔죠. 자 다시 그러면 이거 제가 이따가 한번 또 꼼꼼히 한번 보겠습니다. 집에 가져가고 싶다. 가져가야지. 자 여기 또 미션을 하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디디. 어? CD 꾸미기 해주세요. 오 CD 꾸미기. CD 꾸미기는 CD에다가 하는 건가요? 그럼 CD 꾸미기를 한번 여기 이제 CD에다가 잘 보이게 은색 펜으로 꾸미기를 한번. 아 근데 이거 CD 하는 게 좋겠지? CD 꾸미기.
CD 꾸미기를 아 이거 어떡하지? 일단 CD를 이렇게 캐릭터처럼 잘 꾸몄죠? 꾸몄습니다. 어 이렇게 이건 또 되게 CD 꾸미기 연습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연구를 좀 해봐야겠어요. 그럼 다시 얘도 예쁘게 여기다가 이렇게 CD 꾸미기 한 아 사인을 안 했네요. 이게 또 이런 실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행 연습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포토북 2종 세트 소개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놓쳐선 안 될 이 대망의 이게 진짜 대박이야. 바로 스페셜 앨범입니다. 스페셜 앨범 이거 뜯어도 되나요? 이거는 제가 그때 그 앨범 사양 나왔을 때 이렇게 토도도독 뜯는 거 보고 너무 뜯어보고 싶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봐야 돼. 뜯어지는 걸. 예스. 이게 무슨 어릴 때 그 아 어릴 때 얘기 안 할게요.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와 무슨 장난감 그거 같아. 와 이거 진짜 이게 진짜 대박이다. 여기 이건 다 이렇게 생겼어요 안에. 그래서 이 폴라로이드 사진이 이렇게 많이 들어 있고 여기도 와 이거 아 이거 다 폴라로이드구나. 그리고 어 여기 포토카드도 상처 입은 찬열. 그리고 이게 뭐 이거 명함인가요? Keep this 이거 아 이거 그거다. 이거 따뜻하게 하면은 이게 나오는 거 뭔지 아세요 이거? 이렇게 이게 지금 까만색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뭐 나오는데 제가 뭐 아무튼 이거는 한번 직접 해보시는 걸로. 자 미션을 제가 왜 이렇게 급해졌냐면 곧 앨범이 지금 생각보다 어이구 빨리 하겠다. 아직 해야 할 코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 블랙아웃에서 블랙아웃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가사 PS 써주세요. 아 이거는 다시 붙이고 싶은데 붙일 수가 없네요. 이건 테이프로 붙이겠습니다. 여기 앞에다가 열면은 블랙아웃에서 가장 좋아하는 가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근데 여기 좀 좁으니까 한 줄만 적겠습니다. 이렇게 제발 한 번만 더 나를 잡아줘 라고 썼습니다. 이것도 잘 여기다가 이렇게 놔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거 여기 이제 이거는 이제 소개만 한번 간단히 드리자면 이 쓴미니 앨범도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XL 분들의 도움으로 색다르게 언박싱을 해봤는데요. 앞으로 혼자 하는 팬사인회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코너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쑥스럽지만 그래도 첫 솔로 데뷔를 했으니까 우리 XL 여러분들과 함께 축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데뷔 파티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 예, 파티도 역시 우리 XL 여러분들의 도움을 미리 받아봤는데요.
여러분들께 추천해 주신 아이템들이 주제별로 여기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중 하나를 뽑아서 주제에 맞게 찬꾸, 찬열 꾸미기 찬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요, 아 이거지? 여기 위에 체리 이거 뽑기가 있어요. 하나씩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뭐죠? 짜르. 오, 짜르? 아, 이거 저를 꾸미면 되는 거죠? 짜르는 짜르가 짜르를 하려면 약간 이런 걸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짜르 이거 하면 이제 제가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짜르 귀라고 치고 근데 짜르 귀랑 좀 비슷해요. 색깔은 다르지만 얘를 한번 이렇게 해서 리본을 단 짜르가 됐습니다. 자, 이거 몇 개 하는 거죠? 한번 또 하나 더 해볼까요? 아, 두 개만 더 해볼까요? 다음 키워드는 빠밤 이불 밖은 위험해. 이건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블랙 공주 블랙아웃이니까 블랙 공주 블랙 공주는 여기 또 있네. 어이구 어이구 이거 좋다. 이거 들어가나? 들어가네. 약간 라텍스 장갑처럼.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손가락이 아직 여기까지 있어. 이거는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좀 기괴하니까. 자. 아, 이거 머리에 하는 거구나. 자, 마지막 하나. 체리 왕자. 체리 왕자는 근데 공주랑 왕자가 다 있네요. 약간 아수라 백작처럼. 아수라 백작 체리 왕자니까. 예, 이거 이건가? 이러면은 이거 약간 벌칙 아닌가요?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서 네, 체리 왕자 아 이거 머리에 쓰는 거예요? 왜 뭐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이거 괜찮은 거야? 이렇게 해서 찬꾸를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마음에 안 드시죠? 네. 네 그리고 또 축하 파티에 케이크가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케이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뭔가 허전하죠? 제가 좀 너무 궁금하니까 이거 한 번만 입고 갈게요. 당장 벗어라. 당장 벗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장난하지 마. 농담이고 너무 귀엽다고 하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는 이모티콘을 보내시죠? 네, 아무튼 근데 진짜 이것만 좀 뺄게요. 너무 더우니까. 자, 여기에 그 케이크와 이 독극물 같은 죄송합니다. 여기 음료수가 있는데 케이크를 한번 데뷔 케이크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또 케이크 재료가 엄청 많아요. 우와! 이 독극물 잠깐 빼놓겠습니다. 와, 여기 지금 너무 귀여운 거 있어. 진짜 대박이야. 이거, 우와. 이거 뭐야, 먹는 거야? 짜르가 있습니다, 여기 짜르. 짜르는 아니지만, 뭔가 짜르 어릴 때 같은 느낌의. 아, 이것도 이제 우리 엑소엘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신 아이템들. 맞죠? 짜르. 아, 먹는 건 아니네요. 한번 그러면 또 제가 케이크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케이크는 뭔가
아우. 네, 케이크는 일단 아, 나 이런 거 자신 없지만 해보겠습니다. 좀 화려하게. 왜냐면 화려한 솔로 데뷔니까 화려하게 이 은혜로 이렇게 밑작업을 해주고 벌써 좀 그럴싸해졌죠? 자, 밑작업을 해줬고요. 조금 더. 네, 이렇게만 해도 저는 충분한 것 같지만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아직 조금 남았군요. 그리고 저를 상징하는 이 기타와 와 이거 너무 잘 만들었다. 기타를 약간 이런 느낌, 엄마 이런 느낌으로 세우고 와 이거 너무 잘 만들었어. 그리고 마이크 그리고 그 옆에 짜르가 기타를 기타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그리고 왜 64죠? 저 아 예 이거는 왜 64인지는 제가 나중에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풍선. 이 풍선을 뒤에 이렇게 예쁘게. 하트 풍선도. 이거 먹을 수 있는 거 맞죠? 제가 꼭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금가루도 막 있는데. 금가루는 일단 패스. 이것도 소품인가요? 왜 숟가락이라는 소품을 추천을 해주셨죠? 그리고 저는 또 체리니까 마무리는 요 체리 이거 초거 초잖아요 이게 체리 초를 마지막에 꼽을 거고 또 체리 왕자 체리 왕자니까 여기 왕관 그리고 그 안에 체리를 이렇게 쌓는 거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고 약간 갑자기 에어컨이 켜져서 콧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TMI. 여러분들 TMI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체리초를 요 가운데에 꽂아서 제 데뷔 파티 예, 케이크 꾸미기가 끝났습니다. 캣꾸. 요즘에는 그렇게 다 줄이는군요. 캣구, 찬구. 자, 이제 축하를 한번 해볼까요? 초에 불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초능력으로. 오. 시작. 생일 데뷔 축하합니다. 데뷔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찬열이 데뷔 축하합니다. 와, 우는 거 아닙니다. 네. 예. 네, 우선 이 케이크를 또 예쁘게 꾸몄으니까 제가 인증샷을 남기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다시 넣고 한번 인증샷을 좀 찍어볼까 봐요. 으야! 으차. 엠지색. 네, 와우, 이렇게 저와 오늘
블랙아웃 카운트다운 라이브를 함께 해주신 우리 엑소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공개될 저의 첫 솔로 앨범 블랙아웃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양한 채널로 제가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인데요. 뭐 예를 들면 음악방송이라든지 지금 또 굉장히 요즘 핫한 드라마 넷플릭스 아무도 없는 숲 속에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또 뭐 제가 최근에 호주를 갔다 왔는데 그것도 금방 왜 호주에 가게 됐는지 나올 거니까 그것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유튜브 콘텐츠들도 아직 준비해놓은 게 있으니까 금방 다 나올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9월부터 12월까지 제가 도시풍경 준비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네, 도시풍경 사실 제가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하고 있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남은 기간 동안 또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다려주시고 함께 열심히 뛰어놀고 재밌게 즐깁시다. 네, 그럼 지금까지 찬열이었습니다. 안녕!